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아까 이제 그 말씀 제목에서 보았듯이 한 가지 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는 말은 요즘 어떤 것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는 하고 있겠죠. 기도는 일단 하고 있어야 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나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기도 제목은 있습니까? 뭐 때로는 나의 진짜 지금 현 시점에 긴급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기도 제목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교회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걸 우선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서 뭐 직장인들은 뭐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해 줄게요라고 물어봤는데 도무지 뭘 내가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없다면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긴급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라는 것과 그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것을 아뢰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또 내가 문제가,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무언가 필요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럼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면 뭐 예수님께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어떤 통로이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단이라면 아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무언가가 엄청난 문제가 그분의 삶에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뭔가 상당히 필요한 것, 정말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뭔가를 막 필요한 것을 구하셨을 것이란 말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굳이 막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도 갑니다, 나 주중에도 막 모임에도 갑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거나 어차피 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나의 뭐 이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갖고 기도해.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에는 어떤 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하나님께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를 들어 로또를 사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막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막 목이 쉬며 당첨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받을 가능성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고 수익을 얻고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겠죠. 자,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 역시도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뭐 기도 제목조차가 없다면 기도도 당연히 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도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으면 듣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가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구한 것에 대한 답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내가 그거 너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 그건 안 돼 난 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때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소통인 것입니다.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소통,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 그 당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당시에 어떤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밤새 하나님과 뭘 하셨다고요? 소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건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구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시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밤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는 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는 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가르치시기는 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막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막 그렇게 교만하시다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신다면 그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지 실천은 안 하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니네가 자꾸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게 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신 당신 본인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난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받은 것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난 뭐 기도할 거 없는데요? 그건 매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 삶에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어떤 그 중요한 사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당장 막 그냥 막 들림을 받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뭐 누가 봐도 완벽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진짜 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막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막
100% 다 지키고 그 말씀대로만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도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짜증내고 또 짜증내는 삶을 살면서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살기를 못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교회 나가는 예배자만 아니라 평소 삶에서도 진짜 그런 예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정말 게을러지고 또 약해지는 그런 나의 영이 정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진짜 나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발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 정말 날마다 나의 삶이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그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넘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나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땅에 전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이 땅에 만나는 100명 중에 99명은 논 크리스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당당하게 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 만나는 사람, 내 산만에 만나는 99%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난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라 말씀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정작 뭐 주변 영혼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기도 제목은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데려가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 한 번이라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하니까 나한테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교회에 지금 예를 들어 교회에 잘 나오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들, 식구들이 있는 거 알 겁니다. 우린 작은 공동체라서 누가 한 명만 안 나와도 금방 압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아 주님 그분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어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불어권 선교에서 뭐 모로코 가고 콩고 가고 그런 것만 불어권 선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불어권 선교하라고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섬기는 게 불어권 선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출산이 가까워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자넬라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크리스고 아빠의 성이 찬이라서 그 아이의 이름은 크리스 찬입니다.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자넬라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찬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남편 다비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TD까지 그렇게 3일 동안 참석하고 다녀왔지만 와이프가 몸이 힘들어도 본인은 예배에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TD 이후에 교회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세레나와 또 줄리아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지금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해몽이 한국에서의 그 생활과 또 모든 적응하는 문제, 안전, 건강을 위해 또 그 무엇보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라도를 위해 말라도 이미 지금 오래전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거 아시긴 하죠? 뭐 전혀 난 몰랐다 그냥 그런 얼굴 오늘부터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오고 있냐면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연락해서 요즘에 진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셨으니까 그 자매가 무슬림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자매가 정말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먼저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세워진 다음에 그 말라도를 통해 온 가족이 전도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 자리에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영혼들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듣덩성덩 가끔 그냥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주일에 한번 그냥 여행객들 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 들리는 그런 분들 우리는 그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위해 뭐 무언가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지금 뭐 다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섬겨주고 이런 거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버린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판단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우리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틀을 세워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러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 뭐 기도한들 뭐 소용이나 있겠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전혀 모르는 막 우크라이나 사람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와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누구냐, 그 후아이요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역사 분명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달려와 준 사람 없이 혼자 천국 구석에 앉아서 혼자 앉아 있을 것이지만, 막 내가 진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천국에서 막 들어오길 막 기다렸다듯이 막 우르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마웠다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우리의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77절을 다시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자,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막 뭐 오랜 시간 지나오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 그 능력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능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풍병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온 몸이 그 다 마비가 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마음을 알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굳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그 집에 모여 있어서 뭐 너무 복잡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도무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뭐 오늘 안 되겠네. 오늘 너무 많으니까 뭐 내일쯤 찾아오면 뭐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도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연다는 것은 상당히 말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냥 뭐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그 집 안에 계셨고 누군가가 지금 집 안에 천장을 뜯고 있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막 흙으로 다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먼지가 예수님 얼굴에 다 떨어져 갖고 예수님 얼굴이 다 먼지를 뒤덮이고 막 말씀하신데 막 하고 막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 너네 뭐 하는 거냐고, 내 지금 이 먼지 다 둘러싼 거 안 보이냐고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상식이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고 또 그것이 가능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밀어내 볼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하는 거냐, 뭐 그래봤자 뭐 소용이 있겠냐,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 뭐 다니엘 기도를 뭐 그렇게 뭐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달라질 것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까지 뜯어내며, 사람들이 저거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야,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그 회개할 것 없는 뭐 99명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하늘나라에 막 파티고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 한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 한 영혼이 예배자로 변화되는 역사, 자,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마치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것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거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위해 먼저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없는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추석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난 뭐 별로 기도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막 혼자서 막 10가지 100가지 내놓지는 마시고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추려서 진짜 가장 시급한 거, 근데 없다고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다고 말한 사람은 그날 이렇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이젠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정말 지금 나를 위한 기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나중에 통해서 돌아와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 기도 제목들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하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정말 중풍병자 같아 보이는,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아 보이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먼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중풍,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반드시 그들의 영혼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서로를 또 위해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